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야구대표팀, 오늘 토너먼트 2차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스라엘과의 리턴 매치였는데 승리를 거두고 무려 콜드게임 승리를 거두고 4강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이제 8월 4일 오후 7시에 일본과 미국의 맞대결 승자와 4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경기 참 시원한 승리였죠? 네. 콜드게임 승리한 경기 바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팀 이스라엘과의 리턴 매치였어요. 이스라엘은 이 지난 멕시코와의 경기, 지면 짐 싸고 집에 가야 되는 경기에서 멕시코를 누르고 기사회생을 했고, 대표팀 역시 도미니카와의 토너먼트 1차전에서 승리를 해서 승자끼리의 맞대결이 성사가 됐는데요. 사실은 초반부터 대표팀이 타격감이 살아난 타자들이 계속 루상에 나가면서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만, 스코어가 잘 벌어지지 않으면서 특히 5회 초에 또큰 위기를, 만루의 위기를 맞으면서 고전을 할 것으로, 만약에 거기서 대량 득점이나 좀 묘한 상황이 나왔더라면 오늘 경기 또 꼬일 수가 있었을 텐데, 다행히 조상우 선수가 위기를 잘 막아주고 또그 이후에 7득점. 어떻게 보면은 이 조상우가 라바네이를 상대 있는 라바네이가 어이없는 공에 배시 나가면서 투수 플라이로 행운이 좀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팀이 7회 손쉽게 콜드게임 10점 차의 승리를 거두면서 4강전에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대표팀 선발은 김민우 선수였는데요. 김민우 선수가 아주 씩씩하게 잘 던졌습니다. 4와 3분의 1이닝 동안 1실점이었고, 더갈 수도 있었습니다만, 역시 김민우 선수도 컨디션이 워낙 좋은 선수였기 때문에 동메달 결정전이나 결승전에 대표팀이 올라갔을 때쓸수 있는 만큼의 투구수를 충족시키고 내려갔고,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타격감이 다 살아난 모습이었습니다. 박해민, 강백호, 오지환 선수, 김현 선수는 지난 첫 이스라엘전에 이어서 오늘도 홈런포를 터뜨렸고요. 오질 선수도 오늘 타격감이 괜찮았고, 허경민 선수도 좋았고, 황재균 선수도 안타를 치는 등이 고른 선수들의 활약이 빛이 났던 오늘의 경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표팀이 지난 이스라엘 경기와 좀 비교를 해보자면, 지난 이스라엘은 첫 상대이기도 했고 올림픽의 첫 경기이기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도 많이 했을 거고 고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대표팀이 경기를 치르면서 타격감이 살아나고 있고, 또 어제 경기를 극적으로 뒤집은 긍정적인 영향이 오늘 바로 낮 경기를 하는 데까지 미치지 않았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투수를 많이 안 쓰면서 두번다 제압을 하고 4강전에 먼저 선착을 해서 이제 일본, 미국, 빅매치죠. 이 경기 승자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체크포인트를 한번 볼까요? 김민우 선수가 오늘 선발이었습니다. 잘 버텼고요. 역시 대표팀 선발 투수들의 특징은 선발 투수들을 많이 데려가면서 언제라도 퀵쿠크가 가능하도록 두 번째 투수들을 준비시키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김민우 선수가 잘 버텨줬어요, 마운드에. 네, 그래서 오늘 뭐 탈삼진은 하나밖에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로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이스라엘 타자들을 범타 처리를 잘 했죠. 수비에 또 좋은 수비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김민우 선수의 오늘 등판은 대표팀이 일단은 연속 경기를 치르면서 마운드가 지쳐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지친 상황을 김민우 선수가 어느 정도 긴 이닝을 소화해주면서 조금이라도 뭐 오승환이라든지 고우석 뒤에 나올 수 있는 선수들부터 해서 길게 이 버텨줄 수 있는 선수들을 좀더 아끼면서 경기를 승리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또그 이후에 두 번째 투수로 등판한 최원준 선수가 이제 갑자기 폭우가 또 내리고 1차전에 비해서 컨트롤이 좀안 되면서 만루의 위기, 그리고 밀어내기로 한 점을 내줬는데, 조상우 선수가 세 번째 투수로 5회에만 두 번의 투수 교체가 일어났는데 라바네이 선수를 투수 플라이로 잡아내면서 다행히 위기를 잘 넘겼고, 결국에는 이 5회 만루 위기에서 벗어난 대표팀이 다음 이닝에 대량 득점을 하는 발판이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타격 쪽에서는 이두 선수의 활약을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밥상 잘 차린 테이블 세터 강백호와 박해민 선수인데요. 이두 선수는 오늘 전타석, 들어선 전타석 모두 출루를 했습니다. 박해민 선수는 안타, 2루타, 볼넷 3개,
그리고 타점도 기록을 하고 득점도 기록을 하면서 그야말로 대표팀 톱타자다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강백호 선수가 사실은 초반에는 4번 타자로 나오다가 타격이 좀안 좋았는데 지난 경기부터 2번 타자로 들어서면서 조금 살아난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그야말로 4안타 강백호 다운 모습을 보여줬고 타점도 2개를 기록했고 강백호 선수가 이 타구 방향이 오른쪽으로 간게 아니라 좌측, 중견수 쪽, 이렇게 스프레이 히터식으로 타구를 보내면서 오늘만큼은 정말 좋은 모습. 이렇게 된다면 중심 타선으로 이어지는데 이두 선수가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컨디션 유지해서 테이블 세터진을 뭐 좌투수가 나오든 오른손 투수가 나오든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두 선수의 아주 좋은 활약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LG 트윈스 타자들의 활약이 빛이 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스라엘 잡는 LG 트윈스, 이스라엘전 두 경기 2홈런에 오지환과 김현수가 있었습니다. 두 선수가 대회에서 홈런 2개를 때렸는데 모두 이스라엘전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전 이 오지환 선수가 1차전에서 3안타, 홈런 하나, 3타점으로 MVP급 활약이었고 오늘도 중월 담장을 넘기는 큼지막한 투런 홈런을 하나 쏘아 올리면서 이스라엘 상대로 두 경기 연속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김현수 선수의 활약도 대단했습니다. 1차전에서 승부를 원점으로 만드는 동점 홈런을 때렸던 김현수 선수였는데 어제 끝내기에 이어서 오늘은 3안타 홈런 하나, 2타점, 2루타 2개, 볼넷 하나로 그야말로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이두 선수가 기록한 이스라엘전 성적을 합쳐보면 16타수 8안타, 4홈런 8타점, 무려 5할이었고, 이 이스라엘은 정말 LG 트윈스를 한국의 강팀이라고 이스라엘 마운드를 두들기는 두 선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두 선수의 이스라엘전 맹활약 상당히 빛났던 오늘의 경기였습니다. 다음은 주력 투수로 아낄 수 있었던 5회 7득점 비기닝 상황을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10점 차를 만들면서 7회 콜드 게임이 완성되기까지는 5회 비기닝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회 7득점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무사말루 황재균 선수의 타석이었죠. 황재균 선수의 타구가 1루수 쪽 땅볼이었는데 발렌시아의 송구가 포수 앞쪽으로 바운드 되면서 떨어지면서 대주자인 김혜성이 홈을 밟았고 다시 무사말루 찬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박해민 선수가 좌익 선상에 흐르는 2타점 2루타를 때려내면서 결국에 대표팀이 추가점을 뽑았고요. 이어진 찬스에서 강백호 선수의 2타점 적시타가 있었고 비기닝의 방점을 찍은 것은 역시 김현 선수의 투런 홈런이었죠. 투아웃 2루에서 우측 담장을 넘기는 아 정말 기술적인 타격을 해주면서 투런 홈런을 뽑아내면서 점수를 10대 1로 벌렸습니다. 그리고 김혜성 선수가 7회 말 콜드 게임을 완성했습니다. 네, LG 트윈스 소속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4인방 트윈스인 팀 코리아 시간인데요. 오늘은 투수 쪽에는 출전이 없었습니다. 오지환, 김현수 선수의 출전이 있었는데 나란히 홈런을 기록했고 타점도 두 개씩을 기록을 했죠. 그러면서 정말 이 김현수 선수는 어제 끝내기 활약을 이어간 오늘의 활약이었고 앞으로 이제 4강전, 동메달 결정전, 결승전이 남아있는데 이 김현수 선수가 3번 타순으로 아마 다시 올라올 가능성도 있고 4번에서 선수들의 활약이 없기 때문에 4번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타순이 아마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야, 대표팀 베이징 올림픽 때 막내에서 지금은 어엿한 주장이자 중심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이 김현수 선수의 대표팀에서의 모습 상당히 13년 만에 올림픽이지만 이 무대가 익숙한 선수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지환 선수는 공격에서도 홈런 두 개로 정말 좋은 모습을 하위 타선에서 허경민 선수와 함께 공격을 이끌고 있지만 수비에서도 오늘 좋은 모습이 많았어요. 오지환 선수가 압권이었던 장면은 3루 쪽에 타구가 갔는데 허경민 선수가 다이빙을 했지만 빠져나가는 타구였는데 오지환 선수가 커브를 가서 바로 노스텝으로 1루에 타자 주자를 아웃을 시키는 장면은 그야말로 오늘 경기 수비 쪽에 하이라이트 필름이 아니었나 싶고요. 오지환 선수가 이 수비 말고도 좋은 수비를 보일 때마다 투수들의 표정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투수들이 좀 많이 놀랍더라고요. 예, 저는 뭐 오지환 선수가 LG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비를 너무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이 정도쯤이야 오지환인데 약간 이런 생각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오지환 선수가 이 대표팀의 주전 유격수로서 그야말로 이 엄청난 수비 범위 강한 어깨, 그리고 타구 처리 능력, 스피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대표팀에 이제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된것 같고요. 계속해서 두 선수 모두 좋은 활약을 이어갔으면 하고 차우찬 선수와 고우석 선수도 상위 토너먼트에서 호투로 대표팀의 마운드를 지켜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킹호의 수가 이제 제가 계산하기가 상당히 편해졌어요. 8월 4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오늘 미국 일본 맞대결 승자와 4강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강전에서 승리를 했을 경우에는 바로 결승으로 가죠, 당연히. 하지만 패배했을 때가 좀 웃긴데요. 패배했을 때 바로 동메달 결정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패자부활전에서 올라온 팀과 8월 5일 목요일에 2차 4강전을 실시를 합니다. 네, 웃기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번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2차 4강전을 치러야 되고, 2차 4강전에서 패배했을 경우에 8월 7일 낮 12시에 동메달 결정전으로 가고, 2차 4강전에서 이기면 당연히 8월 7일 토요일 결승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선발 투수로는 아마 고영표 선수 혹은 박세웅 선수가 이렇게 보이는데, 미국이면 아마 고영표가 나올 것 같고, 일본이면 박세웅이 나오고, 뒤에 뭐 좌투수들을 붙여서 긴이닝을 소화하게 만드는 시나리오로 갈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표팀의 다음 일정은 4강전입니다. 8월 4일 오후 7시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미국, 일본 맞대결의 승자와 4강전을 치릅니다. 이제 메달권까지 거의 진입을 했고요. 남은 경기에서 전패하지 않는 이상 메달 딸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달 딸 기회가 3번이 존재하는 거예요. 4강전, 그리고 졌을 때 2차 4강전, 동메달 결정전까지 3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반드시 특히 이첫 번째 4강전에서 살려가지고 편한 마음으로 결승을 해서 2연패에도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트윈스 볼 투나잇. 오늘 뭐 사실 대낮에 경기가 열려서 상당히 빠르게 업로드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대표팀이 경기력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그 발판에는 도미니카전 대역전 승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드라마틱한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으니까요. 대표팀이 내일 휴식을 잘하고, 오늘 미국과 일본 경기도 아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상대 전력 분석을 잘해서 어떤 상대가 올라오든 4강전 이겨놓고 결승전에서 상대를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트윈스볼 투나잇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도쿄올림픽 야구도 트윈스볼 투나잇. 여러분, 고맙습니다.